상황도 예상보다 좋은 편이다. 과거의 이범학에서 2대8로 거듭나고 있는 범학씨. 늘 함께해온 재우씨에게도 느낌 하나하나가 전달되어 온다. 이렇게 해서 2대8의 진면목을 제대로 보여줬다. 제가 잊혀진 가수가 아닌가 생각을 많이 해왔어요. 또 무대에 서면서까지 사실 그런 걱정을 했었고, 근데 생각보다는 많은 분들이 오시지 않았지만 저분들의 반응을 보면서 아, 앞으로 하는데 내가 좀 더 열심히 하면 더 큰 사랑을 받을 수 있겠구나. 이번엔 부장의 잔소리로 직장인의 애환을 대변한다. 관객들도 이런 범학 씨를 박수로 응원해준다. 때로는 무대를 떠나고 싶은 적도 있었다. 그럴 때마다 재우 씨가 다가와 묵묵히 옆을 지켜줬다. 이제 범학 씨는 알 것 같다. 과거의 자신을 버리는 게 진정한 용기일 수 있다는 걸. 그래서 어떤 무대라 할지라도 2대8이 되어 달려간다. 너 때문에, 너 때문에, 너 때문에 내가 못 살아. 언니 하고 싶어 니가? 백두갈 때 승희가 오빠였어. 고마우면서도 참 힘든 존재죠. 사랑해 언니.